여러분 제 모의고사 이제 여러분 좀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되게 극과 극이었어요. 그 반응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잘 적응하고 끝까지 잘해주신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 중간에 포기하고 이제 하기 싫어지는 그런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이겨내고 끝까지 하신 분들은 정말 거의 다 다락격을 하셨고 저도 제가 이제 문제를 내고 답안을 쓸 때 풀어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저도 막 틀려요. 그런 정도의 난이도로 전 일부러 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시험이 사실 여러분 과거 기출문제 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가 갈수록 되게 어려워지는 거 느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냥 표준여건 문제만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실손이 학원 교수님들마다 답안이 다를 정도로 좀 분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바는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 실전이 아니잖아. 그죠? 그냥 연습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게 풀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실전에서 정말 너무 쉽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목표는 여러분 이거 문제를 보시면 제가 보니까 문제지만 8장이에요. 한 문제만도 지문이 여러 장이란 얘기죠. 문제는 4개인데 문제지가 8장이다. 그러니 문제가 굉장히 길다는 얘기고 일단은 90분 안에 이걸 다 풀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문제조차 다 못 푸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절반만 쓰고 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문제를 보고 이걸 90분 안에 내가 뭐든 다 쓰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푸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문제를 답안에 쓰실 때 여러분 이제 그 1번부터 문제 보죠. 근데 그거를 반드시 순서대로 풀 필요 없어요. 실전에서도. 대신에 근데 하나 꼭 지켜줘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문제 번호. 저도 답안 채점하다 보면 제대로 된 답을 다 써놓고 문제 순서를 한마디로 그 문제 숫자 있죠. 그걸 엉뚱한 걸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게 어떤 건지 아니까 점수를 주겠지만 실전에서는 아예 그 문제가 번호랑 일치가 안 되면 그건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신에 반드시 문제 번호하고 그 해당 내용을 잘 매치를 시켜서 하자. 그 내용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0분 안에 이걸 어떻게든 내가 다 푼다 무조건. 중간에 뭔가 혹시 날리더라도 이걸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뭐가 나왔는지는 보자. 그리고 이제 글씨 때문에 걱정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글씨는 정말 알아볼 정도만 되면 돼요. 내가 좀 악필이라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시험지에 글씨 때문에 글씨만 너무 잘 쓰려다가 이 문제를 다 못 푸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알아볼 정도로 쓰되 대신에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고 또 하나 항상 여러분들 제가 강의 시간 중에도 자주 강조했던 거 지문의 조건. 조건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지문의 조건 잘 보고 내가 아는 거 틀리지 않도록 실수를 최소화하면 여러분 고의 모의고사 기간 중에 분명히 모두 다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문제지 한 분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또 쓰고 또 한번 뵙게 돼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이제 시험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아 요거 정말 5회 동안 좀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이 정도를 그래도 시간 내에 풀 수 있으면 시험장 가면 무조건 합격하겠구나. 그쵸? 이제 오늘 못 썼다고 절대 실망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고 제가 괜히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이제 첫 회 때 10점, 20점 나왔던 분들이 다 5회까지 무사히 잘 마치시고 합격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대략 작년 평균을 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평균 50점 계속 넘으셨던 분들은 100% 다 합격했어요. 그리고 40점대였던 분들도 거의 한 80% 합격하셨고 20, 30점대에 나오셨던 분들도 이제 그 막판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한 분 다 기억 아까 누가 상담 와주셔가지고 제가 얘기 드린 분이 한 분 있는데 처음에 이제 20점대 나왔었어요. 두 번째에도 20점대 나왔어요. 3회 때 30점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4회, 5회 때 40점대가 나왔어요. 40점 초반대. 근데 그분 합격하셨어요. 동차였고. 여러분도 모두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오늘 1회 너무 아무것도 못 썼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다음 주에 또 안 오시지 말고. 예, 왜냐면 작년에 첫 회 보고 그냥 안 오신 분들도 몇 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포기하시지 않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들 조금 굉장히 머릿속에 좀 복잡할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그동안 답안을 쭉 뭐 밴드에서 문제풀이 하면서 답안지를 쭉 봐왔던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좀 그 현재 수준을 조금 아니까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간단히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수험과 특성을 알고 저도 과거에 공부할 때 똑같이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내가 이 학원 것만 하면 뭔가 좀 불안하고 좀 혹시 다른 학원에서 뭐 나온 내준 문제 중에서 혹시 뭐가 나올지도 몰라 약간 그런 불안감 때문에 되게 많은 학원들 모의고사 이렇게 수집해서 뭐 풀어보고 이런 물론 공부하는 건 좋긴 한데 이게 참 답안지도 그렇고 문제 형식도 그렇고 굉장히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뭐 후유장애나 실손 같은 경우는 답안지 틀이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같이 연습해보고 싶은 분들은 정말 제 답안과 되게 유사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스타일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걸 또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3번은 그나마 좀 덜하다곤 하는데 뭐 자보라든지 어떤 특수한 과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실무에서도 조금 분쟁이 있거나 이런 것 등은 선생님들마다 이게 좀 의견이 다른 경우들도 있고 답안지 쓰시는 게 정말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는 이제 자료를 늘리면 절대 안 돼요. 그동안 이제 많은 실무자분들, 유해상분들 얘기 들어보면 폭망의 지름길, 자료 늘리는 거는. 왜냐면 지금 할 것도 너무 많지 않아요? 안 그래도 저 자료 많다고 엄청 투덜대시는 분들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것만 다 보기도 솔직히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늘리기는 절대 금물.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 위주로 축소해 나가기. 축소해 나가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몇 분한테 얘기 드렸는데 그 왜 그 서울대 의대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법 물어봤더니 아는 거라도 다 쓰고 나오자라는 게 자기들 목표래요. 막 특히 이게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하나라도 더 알고 가자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더 잘 쓰고 오자라고 생각하고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제 잘 해온 거 잘 정리해 나가시는 기간으로 나머지를 보내셔야 되고 여기서 내가 불안하다고 자꾸 이것저것 보고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강조하고 싶고 답안지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첨삭하면서 조금 이렇게 보완해야 될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동안 연습해 오셨을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체계를 갖춰서 쓰시는 연습을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잘해 오셨겠지만 그 남은 기간을 그렇게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한 장밖에 못 썼다 혹은 하나도 손도 못 댔다 빈 답안지를 냈다 라고 해서 나는 올해는 그냥 포기하고 내년에 해보겠다 일단 그거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아직 기간이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면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그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합격에 다다를 정도의 그래도 실력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 100점 맞는 시험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좀 잘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를 볼 건데 제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물론 이제 제가 다 첨삭을 해드리면서 점수 채점을 하겠지만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또 약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미리 다음 주까지 못 기다려서 좀 한번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설명드리면서 약간 세부적인 채점 기준 같은 거를 말씀드릴 거니까 혹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미리 내 점수가 좀 궁금하거나 한번 자체 채점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같이 좀 체크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 지금 3부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세 파트는 제가 항상 강조했죠. 표준약관, 장애, 실손 세 파트.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기본이고 지금까지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사실은 상해 질병보험 문제는 상해 보험하고 질병보험은 하나의 큰 주제로는 사실 안 나왔잖아요. 2개년 연속. 19년도에는 아예 안 나왔고요. 작년도에는 질병 같은 경우는 실손에 그냥 살짝 낑겨서 입원 일당 정도 나왔죠.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는 그냥 휴일제 사망 정도 뭐 사망
보험금 이제 그 수익자 결정하는 건데 그거 사실 뭐 수익자 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의 매우 간단한 쟁점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상해랑 질병이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약관 때문에 그래요. 약관이 표준약관이랑 장해랑 실손은 다 이렇게 우리 그 공시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걸 쓰잖아요. 그런데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은 회사마다 상품도 너무 다양하고 특약도 많고 그리고 판매할 때 자기네들 회사에 맞춰서 바꿔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출제위원들도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본인이 그냥 속해 있는 어떤 특정 회사에 상품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로 사실 표준약관이 아닌 것들은 시험에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올해 몇 개 우리 상해보험 질병보험 파트 중에 제가 좀 중요하다고 정리해드린 것들 몇 개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생명보험 일단 재해분류표, 재해분류표가 조금 바뀌었고 진단시점 기준이라는 내용이 재해분류표랑 또 질병보험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무적으로 매우 이슈가 되고 조금은 전 보험사가 공통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그동안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위주로 잘 보시고 그 대신에 좀 너무 막 약간 너무 협소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극소적이고 정말 이거 너무 지엽적인 그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그 뭔가 조금 쓸데없는 것까지 되게 궁금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건데 굉장히 궁금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시험 끝나고 우리 연구할 때 저도 실무를 하니까 실무적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시험 끝나고 여러분 실무하실 때 언제든 물어보시면 제가 정말 세부적인 내용까지 많이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지금은 우리 정말 딱 시험용으로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막 실손에서도 제가 문풀 때 노후랑 유병자 하나씩 한두 개씩 넣어드리긴 했는데 그거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내년에 4세대 실손 개정 예정이잖아요. 오늘 보도자료도 나눠드리긴 했는데 4세대 실손이 7월 1일 날 지금 약관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 예정이 7월 1일로 지금 공시가 됐어요. 예정이. 그런데 아직 표준약관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 7월 1일 날 시행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약술 이상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과거의 그 내용을 좀 얘기해드리면은 과거에 우리 17년도에 급여랑 비급여 세개 특약으로 그때 구분된 약관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해에 그 문제 안 나왔어요. 그리고 18년도에는 약술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대로 문제가 나온 건 19년도예요. 그렇죠? 급여, 비급여 특약 분리된 문제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19년, 20년도 두 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아마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던 내용이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고 만약에 4세대 실손이 정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약술로 뭐 개정 취지라든지 크게 큰 틀로 어느 정도 내용이 바뀔 것인지 그런 내용도 위주로 나올 거니까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나중에 한번 정확한 약관이 나오면 그때 한번 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지 말고 미리 막 이제 그 나오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괜히 막 집중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많이들 문의하셔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중간중간 필요한 것 등은 제가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표준약관 문제고 작년에 표준약관 100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35점으로 나왔어요.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례는 그동안 문제 많이 풀어봐서 좀 익숙한데 약술 때문에 진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약수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되겠죠.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왜냐면 작년에 제가 그 실패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례는 너무 자신 있는데 약수를 너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나는 사례가 이 정도 되니까 사실은 사례가 한 70% 되니까 사례만 잘 풀어도 그래도 과락은 넘기지 않겠느냐. 그래도 사례만 완벽하게 풀어내면 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되죠. 그런 거는 왜냐면 사례를 내가 100% 잘 푼다라는 장담이 안 돼 있잖아. 사실 평소에 자신 있어도 시험이라는 게 모르는 거거든요. 당황하고 하다 보면 내 실력 발휘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골고루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약술은 특히나 모든 과목에서 뭐 의학만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에서 약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약관 중에서 이제 그동안
바로 직전 3개년 거랑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거 빼고 제가 중요한 거를 밴드에도 한번 쫙 정해드렸을 거예요. 그 내용은 최소한 무조건 다 잘 보고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낸 이 약속 주제는 당연히 제가 뭐 모의고사인데 쓸데없이 필요 없는 거 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1번 문제를 냈었는데 그 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한 거고 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문제 안 나왔어요. 작년에 하나 나온 게 뭔지 기억나실 거예요. 계약 그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거 작년에 굉장히 간단하게 점수 100점 낮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에 안 나온 거나 다름없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그 보험 계약의 형태가 청약의 형태가 이제 그동안 사실상 과거에 우리 어머님 연세 때 우리 보험 든 걸 보면은 사실상 설계사한테 그냥 떠밀려서 든 게 많지만 지금은 또 여러분들도 뭐 스스로 인터넷 찾아보고 뭘 하나 하더라도 인터넷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내가 더 좋은 거 찾아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판매가 많아졌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대면 계약의 약관 교부 설명 의무랑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고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건 그래서 A급 주제다. 반드시 잘 알아두셔라. 특히 일반 약관 교부 설명 의무보다 통신 판매에 대한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내본 거고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게 그냥 인터넷으로 보험 비교 견적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다가 상담 신청을 해서 결국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 보험 상담 신청 해보신 적 있어요?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을 이렇게 인터넷에 내가 누르잖아요. 하고 싶은 상품을 그러면 상담원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그 내가 한번 설계해본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이 사람이 계약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 그 전화로 쭉 해당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한 다음에 녹취를 해서 가입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통신 판매 계약 전화를 통해서 가입한 통신 판매 계약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담원 없이 중간에 뭔가 설계사나 상담원 없이 그냥 내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보험 설계 다 해보고 보험료 계산하고 그 계약 버튼 눌러서 내가 그냥 직접 한마디로 이건 사이버몰을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청약한 그 케이스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우리 약관에도 보면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 판매 계약을 통한 약관 교부 설명 의무하고 사이버몰을 통해서 계약 체결했을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본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배점이 6점. 배점. 여러분 배점이 모든 문제 다 제시가 되어 있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딱 그 배점만큼만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막 표준약관 쓸 때 여러분이 특히나 항상 좀 강구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표준약관이면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제잖아. 그리고 뭔가 좀 쓰고 싶은 거지. 공부한 걸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부한 걸 티를 내고 싶은데 점수가 높은 데다가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만 5점짜리, 3점짜리 이런 거를 막 이만큼 써버리면 뭐하냐고. 3점짜리 10점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 항상 100점이 6점이다. 그럼 그만큼만 쓰시는 거예요. 3점이면 그냥 3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100점을 반드시 잘 보고 100점에 맞춰가지고 쓰는 연습. 거기서 더 써도 절대 플러스 점수가 되지는 않는 거니까. 100점을 잘 보고 하시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6점짜리 문제인데 그 답안 다 보고 계시죠? 답안 보면 제가 큰 제목 1번하고 2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 답안 쓰실 때 말씀드린 게 먼저 5점이 넘어간다. 그러면 딱 수필 형식으로 쓰는 것보다 일단은 5점 이상 정도쯤 되는 것은 그래도 목차를 한 두 개쯤 서론 간단하게 쓰고 그리고 하단의 내용, 본론의 내용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론하고 본론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거고 이제 그 한 번쯤 시험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이 점수가 소수점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6점짜리여도 그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개서 그래도 어떻게든 부분 점수를 주기 위해 채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부분 점수를 받으려면은 아는 거를 최대한 표현을 하되 대신에 100점에는 맞춰서 하자라는 거고 제가 그래서 부여한 100점은 일단은 그 첫 번째 서론은 어차피 여기서 묻는 게 통신 판매 계약에 대한 설명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해서 쓰라는 거니까 첫 번째 그 서론은 그냥 1점 100점 했어요. 1점 만약에 서론까지 이렇게 딱 썼다 그러면 그건 1점이 그냥 추가 점수 약간 보너스 점수 개념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 본론
통신 판매 계약의 설명 의무가 그게 이제 5점 100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혹시 여러분 혹시 받은 시험지가 흑백인가요 혹시? 칼라 아니죠? 그러면 여기 원래는 이게 칼라여야 되는데 제가 표시해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통신 판매 계약 설명 의무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자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교부한다. 요거는 중요해요. 밑줄 그리고 계약자의 동의까지 거기까지 쫙 밑줄을 그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이고요. 그 앞에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교부한다. 요거는 2020년도 가장 최근 개정된 약관에 이게 추가된 거예요. 원래 그동안은 그전에 이게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우리가 대면 계약할 때는 약관 교부할 때, 약관 교부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큰 두꺼운 약관, 책약관, 종이약관, 이거 주잖아요. 그쵸? 근데 통신 판매 계약할 때는 이제 어차피 이게 종이로 교부하는 문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특약이 막 만약에 100개가 있어요. 특약이 100개가 있는데 우리가 대면 계약할 때는 그 100개 특약 모두 다 들어간 약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통신 판매 계약을 통해서 체결을 할 때는 약관 교부를 할 때 그 모든 내용을 굳이 줄 필요 없이 이제 한마디로 내가 가입한 특약에 대한 약관만 준다. 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번에 통신 판매 계약 에 대한 설명 의무가 나온다. 그러면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약관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실상 정말 간혹가다 제가 한 번씩 보긴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고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해서 살을 붙이면 됩니다.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교부한다. 그리고 계약자의 동의,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아래 거 잘 썼는데 계약자의 동의라는 말이 없으면 그거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통신 판매 계약의 설명 의무를 이행을 할 때는 아래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이 계약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썼다면 거기에서 이제 1점 부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내용 나오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거, 전화에 대한 거, 교부 방법 두 가지, 설명의 방법 두 가지. 그래서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이제 그 교부를 할 때의 내용, 그 각각을 2점씩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같은 경우는 그 앞에다가 여러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시고 전화에다가 또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는 음성 녹음에다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키워드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6점 100점의 문제이고 역시 A급 주제 특이예요. 이거 약간 교부 설명 의무는 반드시 정말 이거는 변별력 없는 문제죠.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그 다음에 1-2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내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보험 설계해서 보험 성형 누르고 직접 보험이 결제까지 하는 그런 케이스. 중간에 한마디로 뭔가 누군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성격 방법인 것이죠. 사이버몰을 통한 모집 방법. 요거는 3점 배점이니까 딱 약관에도 나와 있는 그 세 줄만 정확히 쓰면 뭐 3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차이점은 뭐예요?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계약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사이버몰을 통한 청약 그 설명 의무 방법 같은 경우는 계약자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게 매우 큰 차이점이고요. 동의 없이 두 번째 줄에서는 청약서를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첫 번째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그 해당 내용이 1점 부여가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줄에 그 청약서를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또 1점 부여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줄 예외사항이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는 굳이 계약자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사이버몰을 통해서 가입했으면 그냥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면 되는데 그래도 굳이 나는 내가 사이버몰을 통해 가입을 했지만 그래도 굳이 종이약관을 받고 싶다.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받고 싶다. 라고 별도로 요청을 하면 그때는 서면으로 교부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거예요. 각각 요 세 가지가 각각 1점씩 부여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이제 1-1번, 2번 설명 의무 통신 판매 계약에 약간 그 뭐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여러분 이제 어차피 모의고사라서 조금 문제를 제가 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최대한 넣고 이렇게 문제가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빠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신 판매 계약 하시면서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전체적으로 그 약관 교부 설명 의무의 그 효과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같이 추가로 같이 여러분 해당 조항은 왜냐하면 아직 문제가 안 나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아직까지 중요한데도 미출제 부분이에요. 정말 언제 왜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데도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관 교부 설명 의무 해당 조항 자체를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 효과까지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3점짜리인데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개정된 조항들은 한 번씩 그래도 그동안 다 답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약관이 여러분 개정되는 거는 다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되게 다 간단해 보이기는 해도 그 한 줄 한 줄 때문에 실무에서도 굉장히 큰 파장들이 많이 있고, 사실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실무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계속 분쟁이 되어 왔으니까 약관 한 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간단한 내용이지만 왜 바뀌었는지 취지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좀 눈에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제 보시면 지금 좀 뭔가 처음 보는 거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답안 보니까 다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연이자 부지급 분쟁 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를 위해 신설된 조항.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게 분쟁건인 거예요. 한마디로 피보험자는 계약자 측은 보험금을 달라고 하는데 보험회사가 보기에는 뭔가 이게 100% 무조건 바로 지급해야 될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별도의 뭐 심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영업일 뭐 3영업일 이내 지급해라 이런 것보다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다가 결국에 이도 저도 안 돼서 만약에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소송을 무조건 모든 보험 사건에 소송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해? 어떤 방법을 해결하려고 해요? 보통 민원 걸려고 하잖아요. 금감원 등에 민원 걸잖아요. 뭐 소비자 보호원, 금융감독원 등등에 민원 걸잖아요. 민원을 걸었어요. 민원을 걸었는데 금감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해라 이렇게 권고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금감원 여러분 민원 넣으면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보통 그 우리가 신청할 때는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는 하지만 저도 겪어보니까 6개월, 뭐 1년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분쟁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워낙 지연이 많이 돼서 실제로 굉장히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해결되기까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그냥 쪽 작은 소소한 분쟁권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보험금 분쟁 금액이 사실 뭐 1-2만 원, 1-20만 원 가지고 뭐 민원 걸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물론 그런 거 너무 억울해서 거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액 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액의 보험금 청구를 이제 어쨌든 권고까지 결정을 받았어요. 5천만 원 줘라 이렇게 딱 금금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1년이 되다 보니 이것도 막 지연이자가 적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그 살짝 계약 피보험자 측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 보험금 드릴 테니까 대신에 지연이자 정도는 그냥 빼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이건 아니다. 어차피 뭐 지연된 것이 그 사유가 분명히 보험사 측에도 일부 귀책 사유가 있는데 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연이자를 안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자 지급을 그런 이유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지연이자 거절할 수 없다는 그 한 줄의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별도로 괄호 채워진 내용, 그게 이제 키워드니까 그 내용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점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이게 이제 1점 부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는 지연이자를 안 준다. 거기에서 이제 추가 1점 부여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조항. 사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회사가 계약자 등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라는 그런 이유만 사유만으로 지연 이자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 마지막 문장 마지막 1점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3점짜리 문제였고 다음 이제
1-3번으로 가볼까요? 자, 1-3번은 이것도 역시나 그냥 문제를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낸 이유는 역시 이것도 18년도 7월 달에 그 약관에, 표준 약관에 신설 조항으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 자체를 일단 문제를 보면은 고지 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제 제척 기간 이내에 보험회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하면은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를 할 때 과연 보험회사가 계약자 측에 어떤 걸 알려야 되냐. 그 내용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일단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위반 사실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당신이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라는 걸 알려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신설로 들어간 거거든요. 계약 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려라. 이러이러한 것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당돼서 그래서 계약 해지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를 하라는 거예요. 계약자 측이 알려주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으니 해지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게 바로 고지 의무, 알려야 될 고지 의무 대상이고 중요한 사항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계약 해지 된다라는 그 내용을 반드시 잘 구체적으로 알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정말 귀착사유가 없다라는 거를 뭔가 증명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또 추가적으로 알려야 되는 게 만약에 반대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문구까지 같이 추가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알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일단 있는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할 거고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린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반대 증거가 있을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이거는 그래도 만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3번. 1번 이제 끝났고요. 문제 2번이에요.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신생물의 형태 분류 중에서 행동양식 분류 기호는 그동안 A급 질병보험 중에 몇 개 안 되는 A급 주제라고 설명을 엄청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 잘 쓰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문제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쓰신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조금 불이타였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우리 그 여러분 실무하실 때 많이 보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신생물의 형태 분류가 이제 우리 한국 표준질병 4인 분류 KCD의 제4편에 신생물의 형태 분류가 나와요. 그래서 거길 보면은 우리 그 암이라든지 그 종양들의 그 형태 분류들이 쫙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그 해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다 거기 명시가 돼 있지만은 한번 내용을 볼까요? 진단비가 암 진단비랑 유사암 진단비가 있고 진단 일자를 보면은 이게 2020년 10월 15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7차 KCD가 적용되던 시기. 7차, 8차 개정된 게 2021년 1월부터 이제 8차가 개정이 됐으니까 이때는 7차가 적용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 진단 병명 이런 건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분류 기호하고 그리고 형태 분류가 뭔지 이 두 가지가 사실 이 문제에서 키워드가 되는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이겠죠. 앞에 거 뭐 몰라도 일단 질병 분류기호 일단 디코드다. 디코드면은 이게 양성인지 제자리 암인지 경계성 종양인지 이 정도 여러분이 이제 질병 분류기호를 그 해당대로 암기하셨으면은 이게 딱 경계성 종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코드를 안 해왔어도 만약에 형태 분류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행동양식 분류기호를 이해했으면 바로 그 밑에 M8240-1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M8240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선 뒤에 숫자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선 슬러시 1이니까 이거는 그러면 무엇? 경계성 종양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캐치했으면 여러분이 공부를 잘 제대로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슬러시 2학권은 다 외웠어요. 근데 과연 그 앞에 거는 뭘 의미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묻는 내용이고요. 뭐 간단한 거니까 한번 그 답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자리 알파벳 M. 이거는 이제 고기 영문
써드린 것처럼 모폴로지 그 약자예요. 그래서 흰색물의 형태 분류를 코드로 의미하는 M, 그거의 약자이다라는 거의 첫 번째 1점 부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8240이라고 나오는 요 네 자리 숫자 있죠.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네 자리가 뭐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이후 숫자 네 자리는 무엇을?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의학 공부하시잖아요. 의학 공부하시니까 요 문제는 사실 뭐 과거에 이제 안 그래도 뭐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차이점을 쓰세요.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도 의학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등은 충분히 의학에서도 다룰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숫자 네 자리 수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흔한 뭐 위암이면은 위에 생기는 암은 모두 조직학적 형태가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도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의학 공부하시니까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위에도 이런 선암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선암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에도 뭐 예를 들면 흔치 않은 거지만은 뭐 위장관 기질 종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되게 굉장히 다양한, 한마디로 위에 생기는 암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크게 넓은 범위에서 위암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종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양의 형태가 뭐냐, 뭐 선암종이냐 뭐 아니면 뭐 위장관 기질 종양이냐 이런 것처럼 이런 각각의 조직학적 형태를 구분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숫자 네 자리 수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사선 뒤에 다섯째 자릿수가 뭐냐, 그거는 이제 신생물의 바로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거다. 만약에 다시 한번 구분하지만, 자 이렇게 나왔죠. 요 자체는 신생물의 형태 분류가 요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요거는 뭐냐, 행동 양식 분류기호. 사선 뒤에 나오는 게 바로 행동 양식 분류 기호이다. 그래서 중요도를 두자면 이제 요게 사실은 좀 중요한 거고요. 왜냐면 실무에서도 암의 조직학적 형태를 따질 때 가장 사실은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과연 비록 임상 의사가 예를 들어 임상 의사가 악성으로 진단을 안 내렸어도 만약에 조직학적으로 이게 슬러시 3이다. 이러면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도 악성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형 종양의 경우 굉장히 이 신생물의 행동 양식 분류 기호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그래서 이제 행동 양식 분류부. 사실은 그동안 행동 양식 분류부호만 쓰는 걸 주로 제가 이제 문제를 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옆에 해당되는 그 코드, 질병 분류 기호까지 같이 쓰게끔 문제 제시를 해드린 거고 총 다섯 개니까 그냥 각각 1점씩 부여할 예정입니다. 각 1점씩. 그리고 3번이요. 이번에 3번은 이제 요게 지금 질병보험에서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질병상해보험에 표준약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최근에 많이 안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몇 개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 모든 보험사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건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요거는 2-3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동안 오랫동안 분쟁이 많이 되었었어요. 굉장히 길어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그동안 이제 이게 분쟁 해결이 안 돼서 가입 시기에 KC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진단 시점에 KC를 적용해야 되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이 됐고 그거에 대한 판례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결국엔 그래서 보험사가 정리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무조건 가입 시기도 필요 없다. 무조건 진단 시점. 암 진단을 내가 언제 받았는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률을 판단하겠다라는 그 내용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사례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 사람은 KCD 7차 때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죠? 7차 때 진단을 받았고 7차 때 이미 보험금도 경계성 종양으로 받았죠. 받았는데 8차 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악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한테 유리해진 거잖아. 결국에 암으로 바뀌었으니까 보험금 더 지급받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재청구를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약관 기준으로 따져보면 진단 시점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라고 약관에 명백하게 명시가 돼 있으니 이것은 추가로 지급할 게 없다라는 게
이 해당 내용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내용으로 결론이 그렇게 내주시면 되고, 이제 요건 이제 사례 문제니까 이런 사례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답안 작성을 하실 때 항상 해당되는 약관 조항의 내용을 쓰시고, 그리고 결론으로 해당 이 사례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거기까지 써줘야 이제 완벽하게 만점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점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큰 1번하고 이제 사례 적용 두 개로 구분되잖아요. 첫 번째 그 서론 약관에 대한 내용을 배점을 5점으로 했어요. 5점으로 했고 문단이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 개정 약관의 8차 개정 이후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진단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KC를 적용한다. 그 내용을 잘 썼으면 그게 이제 1점 부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위에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 약관에 별도로 예시를 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개정 전에 KCD를 적용을 할 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성신생물로 진단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단 당시에 KCD가 악성신생물이 아니면 안보험금의 보상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개정 전에는 악성이었지만 개정 후에 악성이 아니고 내가 개정 후 KCD에서 만약에 악성을 그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요. 반대로 개정 전에는 악성이 아니었는데 진단 당시에는 악성이다. 그러면 반대로 주장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게 공평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피보험자한테는 사실은 좀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문구가 들어가기 전에는 한마디로 과거에 이제 KCD도 계속 개정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의학도 발달을 했고, 뭐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방광암 같은 경우, 과거에 KCD 4차, 5차 때는 방광암도 그냥 방광이 생기는 뭐 요로 세포 상피암이다 그러면 그냥 그게 무조건 악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표재성하고 표재성이 아닌 걸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예전에 4차 때 가입을 한 사람인데 나중에 방광암에 걸렸는데 그게 표재성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가입할 때 기준으로는 악성을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무에서도 약관상 이렇게 명백하게 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피보험자한테 유리한 걸 적용해라. 이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경향이었는데 이제 약관에서 이미 이렇게 딱 아예 단도를 쳐버렸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진단 당시만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분쟁은 최소화됐지만 피보험자한테는 조금은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취지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각 문제 배점 첫 번째는 1점, 각 문단별로 1점, 2점, 2점 배점 했고요. 사례 적용까지 잘 써주시면 거기 추가 2점. 그렇게 해서 총 7점 문제로 배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험 분 직후 너무 힘든데 막 지금 많이 피곤해 보여서 우리 조금 쉬었다가 3번부터는 조금 이게 더 설명드릴 게 많으니까 우리 조금 쉬었다가 3번부터 다시 진행할게요. 좀 쉬세요.